자, 이코인 합 2점. 이코인 합 2점이죠? 아니 뭐 미션 하기 전에 우린 나겠어. 미션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미션 하기 전에 없어. 코인이 없어갖고 미션을 못하겠는데. 이거 나머지 2이닝 3점 남았습니다. 이코인 3점. 아, 태학담은 자동 한복? 그거 괜찮네. 해커가 많이 치자니 당달이 태학당하고, 안 치자니 자기가 태학당하고. 와, 이거 어지러운 상황이네 여러분. 15개, 29개는 뭐지? 난 이거보다 잘 쳤잖아 여러분. 뭐 끝나겠죠. 뭐 그걸 뭐 물어봐요 헬리어트님. 당연히 나오겠지 뭐. 4, 4개 짜줘요. 풀4 풀4죠 풀4. 벽 따고 끊어지는 거야 풀4. 안 들어갔어요. 예, 자신있게 할게요 내일. 걱정하지 마십시오. 말 하나도 못 알아들으면 빌리의 TV 가서 보세요. 예? 나가! 퇴학당 선생님 나가! 지금 다 털리고 지금 난리가 아니고만 거기서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1등 하면 누가 1등을 해요? 대회에서 1등 하면요? 제가 헬리우트님, 제가 1등하면 헬리우트님한테 만개 보내줄게. 대회에서 1등하면 제가 헬리우트님 만개 보내줄게요, 집에다가. 만개 보내줄게요, 이번에 대회에서 1등하면. 망했어요, 우리. 망했다. 200알 빨렸다. 200알, 40만원, 200알 빨렸다. 당달 차려와야 하는데. 당달아 다음키 쳐야한다 너. 회전 없어요 많아서. 여기서 자동 12각이 3중 3치잖아? 그러면 덜덜이지 뭐. 뭘 재밌어. 어, 새 됐잖아. 완전 새 됐어. 날라라 날라. 닭이 날리는 거 봤어? 닭이 날리는 거 봤냐고.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지. 못 날라 우리는. 우리는 못 날라요. 자, 잘 치자. 당달아 기회가 없다 너한테는. 기회가 없다. 거의 마큐 같다 너 이번에 봤을 때 내가. 마큐다 마큐. 자, 여기까지 가시면 된다. 창갑이 많이 손해보지. 이러면 우리 털렸죠. 이러면 털렸지 뭐. 패밀리들이 쥐어 터지면 털렸지 여기는. 옷을 이번 큐에 만약에 못 치면 여러분, 옷을 제가 세팅을 해놓을게요. 이번 큐에 2점을 못 친다.
옷을 세팅을 하겠습니다. 세팅. 세팅! 당구도 세팅, 옷도 세팅. 다 세팅. 야, 내가 입을 줄만 알았지. 내가 저거 입는 걸 볼 줄은 몰랐네, 저 옷을. 자, 솔직히 저는 반반입니다. 쳐도 좋고 안 쳐도 좋고. 저는 완전히 해자입니다. 다 걸려있습니다. 쳐도 좋고 안 쳐도 좋고 아무렇게 쳐라 이거지 뭐. 퀵비란다, 퀵비. 야, 이번에 못 치면 공 뜬다. 일단 빨간 공 센터에 있어. 일단 빨간 공 센터에 있어. 걸렸어. 걸리스. 걸리스. 당달아, 걸리스. 센터에 있어, 일단 빨간 공이. 걸렸어. 걸렸어. 자, 3점 가자. 떴다 떴다 비행기. 우리가 비행기처럼 날라보자. 떴다 떴다. 2점 남고, 아이고, 2점 남고. 모험님은 25점, 25점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야, 업글이 없어. 아예 없어. 부금 받을 때가. 여기서 살아나야 할걸 이거는? 내가 그렇지 살아난다고 해서 마지막 원코인 남았네요. 원코인에 2점. 옷을 여러분들 옷이 왔어요 옷이 왔네. 옷이 와. 옷을 내가 주겠습니다. 오면은 여기다가 걸쳐놓고 오면은 여기다 걸쳐놔야겠네. 바로 주겠습니다. 뭐 끝났어요. 내가 봤을 때는 못 쳐. 우라나 하코 뜨면 2점 가능한데 그거 안 뜨잖아요. 못 쳐요. 미션의 압박감이 세. 봐봐 이제 미션 한두 번 해봐. 내가 와도 못 친다고 미션. 포다라 나갈 준비해라. 근데 마지막에 2점을 치려고 맘 먹었는데 갑자기 칩이 없어. 퇴학이야. 어떻게 하지? 그럼 어떻게 하지? 퇴학이야. 그럼 끝나는 거지 뭐. 하... 자동 환복이지. 다들 갔어요. 큰일 난 게 아니라 입으면 돼. 입으면 돼. 근데 내가 미리 말하는데 네가 지금 이 바지를 무시했지. 당달아, 네가 지금 이 핫팬츠를 무시했지. 네가 과연 이걸 입었을 때 너의 얼굴을 난 진짜 보고 싶다. 진짜 이거 어마무시하다. 이거 파크님 구독 감사합니다. 뭐가 나올지 몰라. 아, 나 진짜 빵 터질 것 같은데 이거 오늘. 나는 모르겠다 이거. 나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당장 칩 몇 개인지 모르겠어 저도요. 근데 뭐 한 개씩 쳤으니까 남아있긴 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모르겠어 지금. 뭐 오늘 좀 이상해. 21개 남았어? 버티네. 마지막 편을 치겠네. 난 싸가지는 많아요 원래. 여러분 원래 착해요 저. 방송 중 전화 한 통만 받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전화가 와가지고 급한 전화가 와가지고. 아, 에버 0.9 이상 나오면 돼요. 30점은 0.9.
여러분 진짜 다음 주가 기대되지 않습니까? 예? 예? 여러분? 사회생활 그래도 잘하던데 저는? 저는 잘해요 사회생활. 인복이 많아 저는. 인복이. 저는 인복 많습니다 여러분. 진짜 인복 많아요 저는. 야, 나 진짜 당달이 일단 딱 1점 쳤으면 좋겠어. 당달이 딱 1점 치고 그 다음 공이 배치를 한번 보고 싶어. 정말로 얼마나 떨릴까. 자, 엄지척 841명 됐네요. 많이 됐네. 맨날 800명 안 되던데.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 공을 쳤어. 무조건 하나는 건들겠죠. 꼬리는 없잖아 배치가. 이게 만약에 뭐니 수학 공부하니 자동아. 수학 공부하니 지금 뭐니. 시스템은 10초 안에 끝내줘야 A야. 계산기 놔주래. 일단 와 오늘 되는 날이네. 오늘 되는 날이다. 되는 날. 이거 무조건 이거 건들어 줘야 하는데 이거 안 건들면 빨간 공 안 던지면 안 건들면 거의 망하는 상황입니다. 아니에요 태학 아니에요. 저 대신에 해커가 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거 야 이거 안 치는 거야. 야 보내버리는 것만 그냥 자동이가 칩도 다 쓸고 보내버리네 그냥. 와 여기서 투가락을 친다. 와 보내버린다는 거지. 야 그냥 보내버리는 것만. 오 그릇상이다. 야 크나 야 야 이게 돌아왔어. 일적구가 수구가 여기 있었으면 끝났죠 여러분. 야 독하다 독해 저거. 가자 상대라 따따따따 비행기로 가자. 마무리 진짜 이제 여기서. 잘 생각이 안 나. 이걸 치고 이걸 돌려놓을 거 아니야 네가. 근데 내 수구가 이적구를 때릴 때 어느 정도 힘 있게 때려야 돼. 여기서 붙어버리면 퀴벌 디펜스가 나와. 넌 2점만 치면 되잖아. 2점만. 야 어느 정도 힘이 있어야 한다고. 야 어느 정도 힘이 있어야 한다고. 오씨 왔다 왔어. 쪽만 빼라 쪽만. 마지막 한 점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떨리는 줄 아세요? 한 점이? 하, 나, 저 같으면 얇게 쳐요 그냥 얇게. 이 사이로 빠지면 그냥 개거품 부는 거야. 직접! 집어 던져버려! 옷 던져버려! 옷 던져버려! 옷 던져버려! 던져버려 옷! 5점 완성! 어묵꼬치님 별풍선 100개 땡큐 쌉싸비오스 5점 완성입니다. 4이닝에 당달포달님 별풍선 30개 땡큐 쌉싸비오스. 아이고 전트포스님 포달 땡큐. 전트포스 100개 감사합니다. 별풍선 100개 땡큐 쌉싸비오스. 야 마인드는 그래도 되네 아직. 야 이번에 이빨 쳐버려라. 고향 가버리자. 내가 어제 한번 갔잖아. 고향 한번 가라. 헬리오트님 별풍선 270개 땡큐 쌉싸비오스. 왕 리저풍 감사합니다 회장님. 왕 리저풍 헬리오트님 별풍선 310개 땡큐 쌉싸비오스. 감사합니다. 봤어 샤. 아 이거 친 거야? 헬리오트님 별풍선 310개 땡큐 쌉싸비오스. 짠짠짠짠짠짠짠짠짠. 감사합니다 헬리오트님. 야 여기서 한번 하이런 치자 한번.
퇴학 당할 수도 있어요. 많이 치면 해커 퇴학시키고 너 살아나는 법. 해커풍 감사합니다. 해커풍 감사합니다. 근데 강퇴 당할 수도 있는데. 아 강퇴 당할 수도 있어요. 해커풍은 해커풍은 강퇴입니다. 땡큐다 17님 별풍선 100개 땡큐. 아이고 17단님 감사합니다. 100개 감사합니다. 방극현님 별풍선 아이고 방극현님 10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멋있다 감달님 히읗. 아 이거 춥다 살았냐? 옷 던져버렸다 내가 시원하게. 회장님 니저 한번 보낼까요 집에? 이놈의 새끼야 어디서 니가 지금 회장님을 건들어 이놈의 새끼야. 나가 이 새끼야. 나가 나가 이 새끼야. 회장님 복수했습니다. 제가 회장님 제가 복수했습니다. 어? 회장님 왜 나왔어? 이란 회장님을 찾으러 가자. 내 얼굴을 가리자. 그냥 별풍으로 내 얼굴을 가리겠다. 보내버렸어요 제가 니저. 감히 땡. 앙앙님 어서와세요. 보여요. 유튜브 이걸 보여. 보이는데 그냥 별로 읽기 싫은 거라서 안 읽는 게 많아요. 유튜브 왜 안 보여? 보여요. 보이는데 잘 안 보지 웬만하면. 근데 웬만한 거 다 봐요. 보고 제가 읽고 싶은 건 읽고 안 읽고 싶은 건 안 읽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유튜브 그거 읽습니다. 저 몇 개 남았니? 아, 감사합니다. 아 나 태양 뭐 간당간당 버티고 있지. 아 형 터가 안 좋다 진짜 형. 아 어? 진짜 너 터가 안 좋아? 어 형 두께 씨의 기운이 확 느껴지네 진짜. 아 네가 못 치는 게 아니고? 아니 뭐 아니 나는 2시간 동안 53알 내가 43알 내가 57알 죽은 거야. 어 근데 지금 넌 2시간에 못 버티고 있잖아. 43알로 버티고 있잖아 지금. 아 버티고는 있지. 버티고 있잖아. 몇 개인가 내가 보고 해야겠다. 털한다 진짜. 저 털 얼마짜리 턴 줄 알아? 어? 아 헬리우트님 감사합니다. 아 아 강탈풍 출시 미출시. 여러분 28개 남았어. 나 하나 이쪽에만 들어오라고 해. 갔다와 갔다와 형. 내가 28개 남았다니까 되게 좋아하고 있네 지금. 어 품절이야 품절. 다 나갔어. 사라졌어. 자, 복구태 큐는 다 나갔습니다, 여러분. 아. 당달풍. 잘 치신다. 잘 치죠. 당달풍을 몇 개로 해야 되지? 어, 내일 양구대회야. 얍. 됐지. 샜나요? 어. 도대체 퇴학은 안 당하겠지? 퇴학 안 당할 거예요. 당할 리가 있나? 버티는 거지. 근데 가락꽂이 두들겨 맞으면은 퇴학 당하는데. 지금 4점인가? 치셨으니까 24개. 가락꽂이 뭐, 지금 치시는 분은 원사들이고, 자동 형님은 풀사주니까 가락구 한 뭐 3, 4개 맞아버리면 이거 진짜 그러기 상태인데. 야, 암사 1번 형님.
푸시님이 잘 알고 있네. 저희 방송 많이 보셨네. 고성훈 선수. 얍. 좀 맞았을 것 같은데? 4점인가? 맞아. 좋지. 내가 때려간 떨어지니까 좋지. 아니, 어? 아, 난 좋진 않아. 좋잖아. 좋진 않은데 어? 웃음이 나오네. 좋진 않아. 아, 회사 돈이 나가는데 왜 좋아? 그냥 웃음이 나올 뿐이지. 네가 좀 지고 있으니까 웃음이 나올 뿐이지. 좋진 않아. 근데 웃음이 나오네, 계속. 아. 자, 이번에 아, 10점짜리 한번 쳐야 되는데. 아, 죽방에서 17점짜리 안 나오나? 형, 나 어깨 한 번만 주물러 줘 봐. 나 지금 어? 얘가 지금 어, 주물러 줘 봐. 어저께 내가 마사지 가서 잤잖아. 야, 지금 알되겠어, 여기에 지금. 알되겠어? 어, 알되겠어. 참, 별짓 다 한다, 진짜? 이러고 진짜 너 한 점도 못 치면 안 된다. 아, 칠게. 지금 당달이 이제 큐 풀렸어, 내 봤을 때는. 연장 들어가면 무조건 본전하는 상황이잖아, 지금. 연장 들어가면 찌지. 연장 들어가면 잘라서 치고 하면 찌지, 뭐. 원래는. 그지? 원래 실전이었으면? 실전에서 끝났지, 저거. 끄댕이 잡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지? 그니까, 못 가게. 꼭 누... 마지막 끝날 때 다 돼갖고, 큐 풀린 사람들이 있어. 그럼 도망가지. 짱짱 사람들은. 야, 뭐, 긴 거야, 이거? 긴 거야? 기네? 많이 기네? 또 닉네임 바꿨냐, 너? 니저야? 빵꾸를 치자니, 쫑이 보이고, 비껴치기를 치자니, 이거 짱꼴라치 하는데, 비껴치기 치자니. 짱꼴라치 하는데, 비껴치기 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게 진짜 이 공이 되게 어려운 공이거든요, 여러분. 얼마쯤 밀려야 될지 몰라. 이게 되게 어려운 공이야, 이건. 되게 어려운 공이에요. 에이구. 어디로 가야 하죠? 연습구나 쳐라, 30분 더. 아저씨. 연습구나 30분 쳐라. 어? 연습구나 30분 쳐, 그냥. 아, 근데 이건 솔직히 이거는 되게 어렵지 않냐? 방금 같은 거는. 아니야. 공의 상태를 다 알아야 하잖아. 어, 미는, 밀리는 어. 양을 알아야지. 공이 지금 좀 빡빡한 거잖아. 네가 이 정도로 앞으로 나왔다는 건 좀 빡빡한 거잖아, 공이. 어, 공이 나는 좀 미끄럽지 알, 공에 미끄러울 줄 알고. 나 같은 무조건 짱꼴라 쳤어, 이거. 어, 짱꼴라 칠려다가. 좀 보여주려고? 아니지. 원래 이거를 쳐서 포지션을 시키거든요. 포지션 그렇지. 저거 한번 치면은 저 초식이 저거 맞으면. 10점짜리야? 7점만 맞아야지. 7점짜리. 어, 7점. 여러분. 이거 연습 많이 하십시오. 7점짜리 합니다. 맞는 순간 7점짜리래요. 이렇게 밀어서 공이 왁스가 많으면 조금만 밀고 광이 왁스가 없다 그러면 지구 끝까지 밀어서 이렇게 치면은 아니지. 7점짜리 합니다. 저기에 왁스가 없었으면 오히려 축구선에도 더 섰어. 아, 그치. 이렇게 나가서 섰어. 되게 한번 쳐본 거야. 예, 아, 오시면 형. 쳐줘요. 나 이쪽 좀 주물러줘 봐, 이쪽. 아니 뭘 잘했다고 주물러주냐고. 잠깐 아 자, 살이 마비가 됐다니까 지금. 아니 네 차례 아니, 근처 지금 하면은 힘들다고. 아까 전에 하다 말아서 그래. 아니 지금 하면 힘들어. 지금 인제 턴이 지금 아주 네 명이나 남았는데 지금 하면 내 팔이 아프지. 아니 너 그러니까 딱 두 명 전에 내가 그만 받아야 돼. 아니 잠깐만 네가 나 좀 해줘라. 나 마우스 잡는 너무 힘들다 지금. 팔이 아프다. 어, 마우스 잡는데. 그래? 어때? 괜찮아? 괜찮아? 아 좋네. 어, 아, 바로 나왔네. 어. 바로 나왔어. 아리아리님 오시면 이리이리님인가 아리아리님 오시면 쳐드려요 게임. 3단 내려가나요? 안 내려간다니까요? 그냥 무조건 잡더라 10개 땡큐. 잡더라 보고 싶다 잡더라 체포해. 체포 당했어. 당신을 사기죄로 배동사죄로 내가 체포합니다. 여러분 배동사죄가 뭔지 알죠? 어? 배신하고? 배신할 것 같은 눈빛. 어 배신할 것 같은 눈빛과 어, 돈 냄새를 맡을 코와 사기실 것 같은 입으로 당신을 체포합니다. 나 안 잘렸어. 나 대신 해커가 치는 거예요. 얍! 이거 맞으면 타격 컸다. 다행이야. 야, 또 왔다. 전자녀 10개 이상 대발. 아. 빵꾸다. 죽었다. 4개짜리다. 아리아리 님이 여자분이에요? 아, 이거 못 치면은 제 빰땡이한테 때릴게요. 진짜로. 오세요. 못 치겠냐고. 빰대기한테 때릴게요. 아까 한테 때렸잖아. 아 오세요. 쳐주세요. 한테 더 때리고 싶었는데.
아, 3단이 진짜 저런 3단은 좀 내려갈 만도 하거든? 야, 약간 탄력 있게 땅 쳤는 게? 자, 이렇게, 이렇게. 그러나 너는 앞으로 빠질 수도 있다. 너는 다음부터 너는 풀가락 사이즈다. 나. 너는 카톡 내가 없애버린다 진짜. 자, 또 5점 맞았고요 저는. 너는 카톡 없앨 거야. 너는 카톡에. 야, 너는... 형, 우리 큰 그림에 당했네. 아, 자동 아니, 큰 자동형 큰 그림에 당했어. 많이 많이 좋아졌어. 진짜로. 아, 맞아 있어. 저거 지금 갖다. 아니, 그 있잖아. 방송 끄고 자동형한테 말하게. 야, 오늘 안 되겠다. 실전 가자. 너 오늘 못 간다. 더 죽어. 아 이제 취소를 좀 이제 다시 정신 챙겨. 줄이고. 네 하고 야 못 가게 그럼 못. 야 또 이거 꺼내. 지금 나 6점 맞았어 지금. 야 나 이번 게임 못 치면 거의 퇴학이네. 네 퇴학이야. 네. 지금 몇 개 남았냐고요? 거의 죽어가요. 아이고 깔끔 어서 와. 야 자동 12가 야 왜 이러냐. 뭐 25점 내리네 하자 막. 왜 그러니야? 이거 또 칠 것 같아. 나 이거 치면은 몇 점짜리야 지금? 무조건 27라고 돼. 27라고 짱짱이잖아. 10점짜리 맞네 이거 맞으면. 27 짱짱이에요. 이거 맞으면 10점짜리 맞아. 많이 좋아졌어 얘가. 오! 와 저렇게 택도 없이 가는데도 쫄린 이거 뭐지 형? 팔 좀 주물러봐. 야 너 이제 퇴학당하면 진짜 어떡할래? 오케이 오케이. 너, 야, 여기가 너, 지금 너, 나 지금 너 퇴학당하잖아? 어떻게 맞아 돌이지 돌. 너 퇴학당하면은 두고두고 남는다. 아 퇴학당하겠냐고. 아니 진짜로 꽁 두 개 못 받아봐. 진짜 어렵게 받아봐. 풀지 다 풀지. 아니 막 붙어봐. 1적구부터 2적구부터 내 것거부터 풀지. 퇴학 당할 것 같으면 지금. 아니 쪼갱아 몇 개 남았냐 지금 해커. 지금 6점 맞았으니까 한 14개? 한 요 정도 남았을걸? 야 이번에 무조건 치네. 이번 치면 뭐 퇴학은 없지 거의. 당달령이 이거를 레지를 치나? 아 이번에 30점이야 자동이 말이 되는 소리래. 체크해지나요? 야, 뭐 어떻게 썼어? 자동은 27점 넘으면 돼, 27점. 자동은 27점. 자동은 27점 넘으면 된다. 30점 사이즈는 안 되고, 자동이. 에버가 안 나온다고 30점을 놔. 야, 보드랍게 집어냅니다. 터치가 부드러워야 돼요. 아니면 여기서 쫑이나. 부드럽게 쓱 들어가서 50. 좋습니다. 여섯 쪼종으로 맞았는데 크리아 포지션인데 이 정도면 뭐 제끼라우. 이거는 제끼라우 하는 게 나아요. 제끼라우 하는 게 낫습니다. 한 번만 탁 쪽만 빼는 게 관건이에요. 쪽 빼는 게 관건. 2점. 회사 돈 지켜라. 회사 돈 지켜. 회사 돈 지켜야 한다. 회사 돈 지켜야 돼. 자. 자, 다이렉트로 끄는 거죠. 하고. 자, 당점은 여기. 회전을 많이 주면 안 돼요, 여러분. 회전을 많이 주면 안 돼요. 많이 좀 넘어가. 이렇게 끌어갖고. 많이 끌어야지. 구독 감사합니다. 여기서 보고 있으니까 쉬워 보이네 공이 다 진짜로. 방송하니까 공이 쉬워 보이네. 시청자분들이 왜 쉽다고 하는지 알겠네. 방송 보니까 쉬워 보이네 당구가. 네? 자 걸렸죠? 원쿠션 이렇게. 봤지? 처음에 두 개 다 공 붙어있는데 풀어내는 거. 응? 첫 번째 공. 하쿠레 쳤는데 공 두 개 다 붙어있었잖아. 쉽지 않아. 어렵진 않았지. 어려웠지. 네. 감사합니다. 누마원님. 감사합니다. 아, 공이, 와, 저게. 네, 그렇게 하죠. 안 끌린다. 너무 많이 끌린 것 같은데. 이거는 1적구를 이렇게 빼야 돼요. 이렇게. 뭐 어색하게 또 공 설명해주는 척이 두 바퀴 돌리는데, 뭐야. 짝방구 쳤어요. 야, 지렸습니다. 나이스. 자, 이 공은 만약에 뭐 나갈 때가 있습니까? 있으면 좋아. 자 만약에 여길 맞는 공이다. 여길 맞는 공이다. 그럼 회전 다 살려서 부드럽게 밀어야 내려오고. 만약 여기 맞을 공이다. 세게 치고.
미공은 1이 내려오겠죠. 1이 내려온다고 했냐 안 했냐 내가? 어? 1이 내려온다고 했냐 안 했냐? 사장님이시잖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라고 해야지. 그렇게 하려면 멘트를 안 해야 돼. 재미가 없어. 잘해. 잘 봐서 해야지. 사람을 보면서. 지금 해야 하는 타이밍이니까 있지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시청자한테 한 거야. 내가 내려온다고 했냐 안 했냐는. 에이 이해를 못했구만. 사장님한테 한 게 아니고? 아 난 시청자분한테 한 거지. 했냐 안 했냐. 정신줄 놓고 또 사장님한테 하는 줄 알았지. 에이 제끼라! 퉁. 야 또 먹었어. 좋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킹세븐님. 나 오늘 목표는 태양만 안 당하는 걸로. 응. 태양만 안 당했는데. 아휴. 어쩌다 우리 방송이 퇴학을 안 당하는 방송이 됐지? 응? 우리 방송이 어쩌다가 퇴학을 안 당하고 연습부를 안 치는 방송으로 됐지? 아. 자, 쓰리가락이죠. 자, 맥시멈. 자, 25 출발. 그러면 30이 맞지? 25 더하기 35 나누기. 여기다 찍으면 30에 와서 개꿀공. 아, 여기다 찍었어야죠. 암사 1번. 자, 여러분. 출구 앞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자, 간만에 여러분 시스템 하나 배우죠. 시스템. 간만에 시스템 한번 들어갑니다. 기분이 시스템. 좋으니까 시스템. 누구나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 시스템. 누가 그죠? 원포인트에서 코너로 맥시멈을 치면, 맥시멈인데 맥시멈을 치면 여기서 12.5가 내려간다고 하죠. 12.5가. 그래서 1이 온다고지.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어떻게 해보냐. 10, 20, 30. 똑같아요. 수구, 쓰리쿠션 모두가 10, 20, 30이에요. 내공이 여기서 출발하면 10에다가 35를 더하는 겁니다. 무조건. 왜 35를 더하냐. 35에 안에 있는 공만 써먹을 수 있다고 해서 35를 더하는 거예요. 더하면 45죠. 나누기 2, 22.5. 여기서 3쿠션을 치면 22.5로 나온다. 자, 20에서 치면 어떻게 돼요? 20에서 35를 더해 55. 고로 27.5에 떨어진다. 30에서 치면 30 더하기 35. 32.5에 떨어진다. 아니, 20에서 치는데 27.5야? 20에 치면 27.5지. 20 더하기 35. 아니, 55. 아니 그거긴 한데 쳐봐 이따가 한번. 이거 30까지 나오는데. 그거는 뭐냐, 여기를 안 치고 여기 안에다 집어넣은 거야. 스쿼드로 그러면 되지. 컨디션 좋을 때는 40까지 나와. 자, 35에서 치면 어떻게 돼요? 35 더하기 35는 나누기 하면 35. 35에서 맥시멈을 찍으면 35로 간다. 여기서 더 공부해야 할게 뭐냐, 3쿠션 알잖아. 그러면 3쿠션이 10에서 쳤을 때 22.5를 가서 포쿠션이 어디로 가는가를 외워놔야 돼요. 포쿠션까지 외워놔야 돼요, 여러분. 포쿠션까지 외워놔야 합니다. 큐스피드는 뭐냐? 원투가 휙, 원투가 타당 돌게, 타당? 타당 돌아서, 원투가 타당 돌아서 여기에 오게 만들어야 하는 게 자기의 스트로크이죠. 이 스트로크를 맞춰서 자기가 스트로크를 만들어 놔야지. 안 됩니다. 이거 배가 다 죽으면 연습구 치던지 가는 겁니다, 집에. 바로 퇴학. 뭐, 누구 아냐? 뭐, 선수 아냐? 이런 거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주섰네. 주섰어. 주섰네. 먹어있네. 먹어있어. 자, 상단. 상단 주고 임팩을 가하면서 공은 빠르지 않게 맞고 뚱뚱하게 맞고 회전을 탈 시간을 줘야죠, 여러분. 회전을 탈 시간을 줘야 돼요. 세게 치면 맞고 회전이 안 타고 휙 앞으로 빠져나옵니다, 이렇게. 예, 방금 맥시멈 이거는 당점이 다 2시. 여기 별풍선 이 두 중에 하나입니다. 아, 노마워 22개 고마워. 오늘 힘든 날이다. 알았죠?
오늘 힘든 날이야. 잘못됐어. 그러나 별풍선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뭐뭐 뭐 상금 많이 주죠 뭐. 우리 쪼갱 BJ 채팅하고 있잖아. 채팅. 제끼라웃 당점 4시 그때그때 틀리지. 여기다 놓고 제끼라웃 수도 있고 여기다 놓고 제끼라웃 수도 있고 4시는 안 좋아. 4시는 안 좋고 이 정도 1팁에서 2팁 사이 정도에서 제끼라웃 하는 게 좋죠. 그거는 당구장마다 틀려요. 음료수는 달라고 하면 주는 데 있고 안 주는 데 있고. 장점 엄청 많지. 그걸 왜 물어봐. 아니 채팅하고 BJ 보고 당구 치고 그러지. 똑같죠. 곧 모르겠어 언제 됐죠. 곧 되는데 안 돼. 나는 개인적으로 몬스터 팁은 안 써봤어. 근데 모르겠다. 말을 못하겠다. 나는 개인적으로 안 써봤어 몬스터 팁을. 써봐 니가. 써갖고 알려줘. 나띵. 막 세큐가 오늘 있어 없어? 어? 그게 팁을 갈 때 힘들어 드리마. 너무 부풀이가 너무 많아. 부풀이가 너무 많아서 TV를 갈 때 너무 힘들더라고. 갈고 나면 상관이 없는데. 갈아봐 한번 네가. 에? 그게 아니라니까. 구독하러 갈아봐. 갈아놓고 말해봐. 다시 나한테. 팁은 M이 괜찮아. 알았어. 작가에 다음 주에 보내줄게 내가. 미안해. 보낸다 내가 깜빡했다. 보내줄게 작가야.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이건 회전 다 살려서 얇게 여기 때리고 원쿠션까지 빨리 도달하게. 그래야 맞고 바로 튕기면서 회전이 살지. 회전 다 줘서 이런 거는. 뭐 시각기 친 거야? 아이 보내버린다. 야 보내버린다. 이걸 길까지 치고 시각기 친다. 보내버렸어요 방금. 길까지 안 치고 시각기 쳐서 4개짜리 받으려고. 4개, 3개, 3개, 3개. 다 죽어 있네. 또 빵꾸? 여기까지. 두껍게 슬로우로 두껍게 꾹. 그렇지. 잘못 걸렸어 오늘. 잘못 걸렸습니다. 이중이 8개 내놔. 6개 내놔. 6개 내놔. 6개 주세요. 6개 주세요. 난리 났어. 네 좋은 결과 있겠습니다. 야 이거 또 빵 붙이는 건 아니다 진짜. 나도 또 빵 붙여버려. 보내버리려고 뒷방으로. 아이고 자주. 안녕하세요. 돈 내기가 아니고 칩. 근데 뭐야 쓰리가 친 거야? 저희는 상금 참가비를 받고 상금으로 돌려주는 겁니다. 26은 아니야. 최하 27. 27도 탄탄해. 오늘같이 치면 27 넘어요. 오늘같이 치면 28 나야 돼. 근데 오늘은 좀 잘 맞았어. 아 독보적이야. 독보적으로 지금 자동이가 갖고 놀고 있어. 판때기. 이래서 여러분 이래서 잡아주는 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이래서 치수. 이 치수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겠죠? 치수.
가락구 하나에 더 준다, 하나에 덜 받는다에 난리가 나요. 죽방은 특히 마인드부터 틀려져요. 내가 많이 받고 쳐? 내가 3점 맞았어? 가락구나 치면 너 끝나지 뭐. 네, 은우리님 들어가세요. 네, 박경철님 어서오세요. 아니 방송을 월요일날 올걸? 아닌가? 지인이잖아. 맞아. 아니요, 창가비까지 해갖고 받. 아, 창가비 빼고 가냐? 이긴 칩을 그냥 상금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25알이 돼야 돼. 125알이 되면 재밌게 노는 거지. 그죠? 125알 넘으면 뭐 더 좋은 거고, 기름값 나오는 거고. 이게 장시간이면은 고점자가 이길 확률이 높은데 단시간은 몰라요. 4시간, 10시간 치면 고점자가 유리하지. 근데 4시간을 치면 저점자가 유리할 수도 있어. 많이 잡아주면. 잘 쳐. 오늘 잘 치는데 잘 맞는 거야 오늘 진짜로. 자, 이쪽으로 쳐야 할 것 같은데. 어디로 치지? 다 대치는 건 안 되는데. 잘못 쳤죠 이거는. 이건 스트로크를 좀 잘못 쳤다. 자동이 혼자만 치는구만. 2.5부는 당구 수지에 따라서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가 나뉘는데 섞어놨으니까 뭐 평균으로 2.5보다 된다. 6각이라는 거는 6명이 치고 있다. 이 각이라는 건 사람 숫자예요. 6각, 6명이 치고 있다. 2.5부 정도의 사이즈로 해서 6각이 치고 있다. 유튜브가 채시 좀 느리대요. 또 투가락이야? 에라 이놈아, 에라 이놈아. 그쵸. 3중 5중 3 맞으면 끝나. 그냥 눈물 흘려야 돼요. 1. 본인의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들어간다. 이 왼쪽에 있는 커뮤니티 들어가서 그 아래에 있는 슈퍼챗을 들고 사랑한다. 근데 우리는 승인이 안 떴다는데요? 최비호님, 근데 우리는 아직 승인이 안 떴대요. 그래서 뭐 안 된다는데, 그게 없다는데 기능이? 어떻게 하지? 아, 지금 여기 불만 12쪽님이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오래 걸린대 승인이. 오래 걸린대요. 충족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된대. 애드센스인가 뭔 센스인가. 뭘 이렇게 복잡해. 그냥 다 해주지.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는데 왜 안 되는 거야? 구독 1000명 넘었는데 벌써 4000명 되는데. 지금 몇 분이야 쪼갱? 자, 조담 별풍선 22개 땡큐 쌉쌉유스. 10분 남고 막 3큐, 한 4큐 정도 남았네요. 님 구독 감사합니다. 아, 노마워 22개 고마워. 아, 꽃도님님 오죽개풍으로 팬가입 983번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죽개풍 꽃도님, 꽃도님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공 거리를 보세요. 일단은 자, 숏, 롱. 이거는 보통 우라에서 많이 써요. 우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뭐냐면 그거를
어떤 공은 롱으로 나가냐, 어떤 공은 숏으로 나가냐가 아니라 일적과하고 내 수구하고 거리. 일적과하고 내 수구하고 거리. 가까우면 숏, 멀면 롱. 쓰리가 나갈 차요 제가 빈쿠션. 저번에 설명했잖아요. 여기서 여기다 찍어. 그러면 여기다 치고 1, 2, 3 이렇게 맞을 거 아니야. 그러면 롱으로 나가야지. 왜? 빈쿠션이 멀잖아. 거리가 지금 몇 가지가. 몇 가지 너무 멀잖아. 그러니까 롱으로 나가서 쭉 밀어줘야 여기서 또 회전이 다 먹을 거 아니야. 근데 반대로 내 공이 여기 있어요. 여기다 찍을 거야. 가깝잖아. 그러니까 숏, 톡. 근데 여기서 롱으로 넣었어. 그럼 맞고 공이 훅 꺾여가지고 이렇게 나오지. 이거는 숏. 내 공하고 일적부하고 거리. 거리를 생각하세요, 꼭. 그러면서, 아, 이 공은 좀 머니까 샷을 좀 더 롱으로 해볼까? 이 공은 짧어. 그러면 나는 숏으로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스트로크를 만들어 가야 돼요. 알았죠? 죽었짱? 해커야 죽겠지? 안 맞으니까. 아이고 40점까지 바라지도 않습니다. 35점만 갔으면 좋겠네요. 35점만 갔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간 가겠죠. 네, 일적과 관계 항상 생각하면서 쳐보세요. 노마워님 별풍선 33개 33개 땡큐 땡큐. 아 3점 아깝다고? 자 보세요. 자 가깝잖아. 보세요. 가깝죠. 스트로크 어디까지 나가나 볼까요? 가까우니까. 자 가까우니까 이 공을 못 친다. 어디까지. 아~ 자 스트로크 어디까지 나가는가. 뭐 어색하게 열심히 하는 친구. 어디까지 나가나 보죠. 자 별로 안 나가죠. 여기서 끝났잖아. 가까우니까. 정확하잖아. 정확하죠 여러분. 자, 이 또 보죠. 가깝잖아. 공 한 4개 들어가잖아. 근데 이 공은 봐봐. 이 공은 뭐냐? 뒷방으로 치니까 좀 더 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많이는 안 나가. 그죠? 기네. 쫑 빠졌어. 다행이다. 그러니까 항상 스트로크는 뭐 어떤 건 숏입니까? 어떤 건 롱입니까?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일적구하고 거리를 좀 생각하면서 가까우면 일단은 숏이 낫다고 생각하고. 웃기지? 내가 보고 있으면 왜 갑자기 당구 갑자기 안 알려준 당구를 설명하고 있고 왜 맨날 놀고 먹어야 하는데 놀지도 않고 갑자기 당구 하니까. 내가 딱 봤지 들어오는 거를. 내가 딱 카메라로. 아 자, 신공아 할 일은 해야지. 얍! 야 씨. 좋습니다. 제수로 크로스라고지. 크로스. 항상 큐가 바르게 나가는지 신경 쓰면 게임 치는데 바람직하지. 근데 그렇게 치면은 당구가 맛이 갈 수도 있죠. 그러나 나중에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분명히 고수는 된다. 게임이만 많이 될 뿐이지. 저희는 구독자 1000명하고 시청 시간 4000 시간은 진작에 넘어갔습니다. 다 됐어요, 그. 진작에. 아 블루투스 하나 꽂고 나갈까? 안되겠다 진짜로. 마지막 새끼 남은 거 꽂고 나갈까? 나가? 응. 켜야지 지금. 응. 이제 별걸 다 하는구만. 이 소리를 줄여야 돼. 내가 멘트 할 건데? 네가 칠 때는 멘트 할게. 스피커 소리를 줄여야 된다고. 네가 칠 때는 멘트 할게. 꺼버려. 아니야. 내가 하는 얘기를 살짝은 들을 수 있어요. 네가 칠 때는 내가 설명 안 할게. 내 숨소리가 많이 들릴 거예요 근데. 아마 숨소리가. 숨소리 너무 많이 나면 안 된다. 여기서 숨소리 많이 들리거든요. 네. 업샷이 된다고? 다운보단 나아요. 근데 업샷도 웬만하면 이 브릿지 여기 브릿지로 상대를 살짝 눌러줘 이렇게. 그래서 업샷을 못하게 억지로 내가 업샷 하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 나는 업샷을 안 하려고 하는데 업샷이 됐다 그건 잘못된 거지. 내가 업샷을 하려고 해갖고 업샷이 된 건 상관없어. 근데 난 업샷 안 하고 싶은데 업샷이 돼. 그때는 여기 브릿지로 상대를 살짝 눌러주세요. 업샷 못하게. 일단 윤동환님 한번 보세요. 어떤가.
얍! 야! 그럼 된다, 돼. 느껴지나요? 지금 몇 점 쳤지? 6 중 1. 아, 어르신도 치면 던지기 미안한데. 6 중 1 치셨습니다, 6 중 1. 9점. 9점 쳐야 하잖아. 아, 3점 더 치면 안 되는데. 던져야 하는데. 실시간 현장 중계입니다. 인사를 먼저 하고 던져야겠다. 35점이기 때문에 9점을 치면 이거는 못 치겠다. 곰돌탱이님 별풍선 곰돌탱이님 38개 38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6중 1 7점. 공성이 던지는 게 어딨어. 던지는 거는 세게 던져야 재밌지. 아, 곰돌탱이님 감사합니다. 38광공. 아, 지금 들려요 여러분? 땡큐 쌉싸비우스. 지금 들려? 해커가 말하는 거? 에? 해커 말하는 거 들려요? 아, 들려? 나 나중에 저거 들고 나가야겠다. 야, 저거 들고 나가면 재밌겠네. 잘 들리네. 핸드폰 켜놓고 있는데 잘 들리네. 아, 나중에 저거 들고 다니겠다. 이공은 무전기로 듣는 거 같아요. 꽃도닝님 별풍선 이리 와라, 이리 와라, 이래. 아, 소리가 작다고? 아이고, 꽃도닝님 10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00개 감사합니다.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소리가 아무래도 작게 들릴 거예요. 이 소리가 좀 작게 들릴 거예요, 이 소리. 소리 키울 수 있는 방법이. 포켓볼 오래 쳤습니다. 3구로 전향하는 게 좋은 점이나 오히려 단점. 단점이 많지, 포켓 치다가 공을 다 쥐어박지. 임팩이 너무 세요. 포켓 치다가 3구로 오면 임팩이 너무 세. 두께는 먹어있는데. 근데 회전 주고 치는 두께에서도 잘못될 수가 있어. 연습 많이 해야 돼요. 그래도 포켓 치면서 왔다는 건 좋긴 해, 무조건. 리저야, 좀 빼는데 좀 먹어있어요. 칩이 27개 남았다. 이어폰으로, 아니 이어폰에 좀 빼는 건 먹어있어요. 지금 리저 칩 남았어. 아, 제가 그렇지, 당과제님 좋아요. 네, 형 오늘 많이 먹었어. 좀 그만 쳐도 돼. 많이 먹었어. 아, 배고파 죽겠다. 아, 지금 저녁을 안 먹었어. 배고파 미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당달령이 얼굴이 진짜로 사탕 하나 먹겠습니다. 배고파 돌겠습니다. 방송이라서 그렇지. 아, 왜 밥을 안 먹었죠 저녁을? 했으면 욕하고 난리 났을 거예요 아마. 안녕하세요, 보고 싶다님. 야,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밖에서도 목소리가 들리지. 장난하니. 1점. 내가 이거 끄잖아요? 내가 여기서 전원 끄잖아? 그럼 해커 목소리 안 들려. 두껍게 빼려고 그러나? 당첨이 왜 이렇게 낮지? 그러니까 당첨이 너무 낮아. 아, 키스로? 야, 맞아라. 야, 안 맞으면은 빵꾸. 그렇지. 빵꾸, 그렇지. 빵꾸. 포켓은 여기 당점에서 끝나요, 거의. 야, 이거 키스를. 포켓은 거기 여기 했는데. 포켓은 거의 당점이 여기서 끝나요, 여러분. 이제 빼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서 포켓을 치다 보면은 3구로 칠 때는 이 당점을 거의 안 쓰는. 고마워님 별풍선 11개 땡큐 쌉싸비우스. 노마원님 11개, 개짝대기님 1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질이었다. 빵꾸. 멘트 한번 들어볼까? 뭐라고나 치면서. 지렸다 빠지기. 자, 이쁘게 이쁘게. 야, 어? 잘못됐다. 나는 왜 안 들리지? 먹밥이 있으니까. 지리기 뭘 지려. 구멍 친 거구만. 내 봤는데. 접시 들어가죠. 자, 큐를 세웠어 여러분. 두께를 5조준 해야 돼.
두께 로저 주냐 돼요. 죽였다. 아, 뱅크 진 거야? 네가 비니? 네가 가수니? 래퍼니? 네가 래퍼니? 방구 치라고 했지. 거기 마이크 끼고 뭐 하니? 나 무슨 마이크 끼면 나는 당구 못 칠 것 같은데. 계속 소리 치냐고. 밖으로. 그렇지. 흥. 그럴까? 자, PPP. 자, 빨간 공 학구를 치는데. 예, 800개 넘었어요. 그러면 왼쪽으로 쳐야 돼. 네가 거기서 당구 치고 해설을 하면 나는 여기서 뭐 하는 거니 지금? 나는 얼굴 마담이니. 아, 저쪽 어? 너는 지금 거 당구 치면서 해설까지 하면 나는 뭐니 얼굴 마담이니 여기 앉아서. 나 잠 좀 자도 되니 그냥? 창 내리고 잠 자도 되니? 어? 거기서 해설 좀 해줘. 나 잠 좀 자자. 그걸 못 치냐? 아, 나 알았지. 열 확 받네. 아, 왜 이렇게? 뭐라고 쳤지? 어? 나 음소거 좀 할까? 저기랑? 나 조용히 할까? 좋다. 가면 끄고 조용히 하고 좀. 두께씨? 노마원님 별풍선 66개 땡 큐삽삽 유스 두께씨 나와라 오바. 아, 거기에 스피커를 켜봐. 나랑 내가 목소리가 바로 스피커로 들리잖아. 거기 스피커 켜면 돼요. 야, 지금 10점짜리 칠 수 있는 찬스였는데. 아, 이게 살짝 걸리네, 귀에. 이렇게 걸려서 약간 살짝은 불편한 게 있네. 푸켓이? 잘 치네. TS10 이스탄불님 별풍선 52개 땡큐 쌉쌉이오스. 어색하게 또 자는 척은 또. 두께씨 별풍선 나왔어. 별풍선 리액션 가자. 두께씨 리액션 가자. 두께씨. 야, 이게 빠진다. 실화야? 이게 빠졌어. 셀프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진짜 이게 빠지다니. 말이 돼? 다음 키부터 3큐. 네. 다음 키부터 3큐입니다. 자, 막 3 남았답니다. TS10 이스탄불님 별풍선 18개 땡큐 쌉쌉이오스. 아이고. 아이고, 18개들 감사합니다. 18개들 감사합니다. 두께 씨. 감사합니다. 18개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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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막 3큐 갑니다. 이번 주도 일주일 월화수목금 방송 열심히 했습니다. 처음에 잘 치셨는데. 예? 시간이 힘들었어요. 월화수목금. 아, 내일 쉬고 모레도 쉬어야 하는데 내일 대회 나가고 다음 주가 대회가 있거든요.
당분간 대회를 안 나가려고. 맙세크에 좀 쉬려고. 대회 12, 3점 정도만 쳤으면 좋겠어. 대회 좀 더 쉬 다음 12, 대회 좀 쉬야겠어요. 체력 좀 보충 좀 하고 당구 실력 좀 더 늘리고 뭐야, 그리고 대회를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갈 수도 있을 것 같아. 아, 이정규가 찬스였는데. 내일 쪼개 혼자 여기 나오니까 와서 게임 치러 오십시오. 주말에 야방 갈 수 있잖아, 좋겠지. 야방을 킬 수 있을 것 같다. 내일. 네, 놀러 오면 쪼갱이 쳐줍니다. 그 시합장에서 오세요. 내일 오시면 쪼갱이 쳐줍니다. 게임 알았죠? 스피커 듣고 있지? 여기서 안 들려. 듣고 소리를 꺼놨으니까. 에이, 완전 켜놨네 니가. 거기서 들으면 돼. 나는 목소리 듣기 싫은데 왜 들으라고 그러지? 여러분, 나는 해커 목소리 듣기 싫은데 왜 들으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넘어갔고요. 지리죠. 아, 한번 걸렸다 하면 오늘 7필점이야 이거. 무서워. 나는 듣기 싫어. 오디오 겹친다고. 뭐 없어. 오디오 겹친다니까. 아, 안 돼. 이렇게 되면 밖에서 멘트하면 안 돼. 둘이 겹쳐 말이. 자동형님의 완전. 아유, 멍충이. 당단형이 3가라 거의 맞을 것 같은 느낌. 빨간 건 맞고도 맞을 것 같아. 맞고 안 맞네. 야. 일단은 해커 칠 때는 멘트 안 할게요. 해커 말 들어요. 빵꾸가 없어. 일단은 빵꾸는 없고. 야, 이거 잘 믿음이 있을 것 같은데. 없을 것 같은데. 자, 80에서 똥창을 치면 10이니까 마이너스 10이니까 70에 떨어지죠. 프로스트나 접시를 70은 짧을 수 있죠. 그러면 이 앞에 여기다가 보고 찍으면 됩니다. 접시로 가네. 자, 그냥 다이렉트로 내려오고 있어. 무기가 이거 2하락이라고 제껴지나요? 2하락이지? 안 맞습니다. 나 뭐 어디 가는 거야? 못 쳤는데. 정신이 없다 지금. 일단 제가 마이크 끌게요. 해커가 마이크 잡으러 오고. 아, 찍힐까 봐 씨. 사전을 못 쳤다. 아, 플러스 칠 걸. 아, 처음 해보는 거라서 어색하네. 자, 제가 못 친 투가락으로 치네. 투가락 원 쿠션 투 쿠션 빵꾸로. 아우, 잘 치셨는데. 네, 제가 이 가면 쓰면 숨소리가 아무래도 더 들려요. 아무래도 숨을 마음껏 못 쉬어갖고. 근데 무전기를 따로 찰 방법이 없나? 이게 두 번이 있으니까 다리를 이번에 올리고 치려고 했는데. 아, 허리에다 쳐야 되겠다. 허리에다가. 야, 삐삐처럼 그 뒤에 차도 봐 뒤에다 뭐 무전기 같은 걸 하나 됐다. 감촉 같군. 좋다. 이거는 잘 쳤어. 맞았다. 짧나요? 야, 짧아진다. 와, 지금 목이 돌아갈 만해. 야, 이게 갑자기 짧아져? 새벽 되니까 짧아지는 거야 이게. 여러분, 12시 넘어가면은
그 테이블이 신데렐라가 돼. 12시 넘으면 다 이상해져. 큰 산 나왔다. 큰 산. 큰 산 나왔어요. 큰 산 지나가야 되는데. 오, 맞을 것 같아. 와, 산지. 됐다 이거. 아, 잘 쳤다. 역시 세다. 야,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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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춰라. 야, 멈췄어. 야, 영도 쌤쌤이한테 나도 쌤쌤이했다. 잠깐 이거 하라고 그래갖고 잠깐 하는 건데. 오늘만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야. 오늘 한 번만. 다음에 또 DJ 없이도 할 수도 있으니까 한 번만 해보는 거야. 처음이야, 이거 처음. 자, 두께 우리 지금 밀어서 치려고 그러지. 아까 제가 쳤던 거 밀어서. 개, 이거 완전 니꾸 아니야 이거? 개니꾸래요, 개니꾸. 예? 개니꾸. 와, 뭐 옷이 살갈 옷이가 됐다 했더만. 야, 개니꾸라고. 그러니까, 야. 어, 괜찮았어. 지금 스트로크 좋았어. 스트로크 베이비. 공이 한번 멈췄다 갔어야 했는데 바로 가갖고. 야, 이거 빵 치면은 코너로 가서 빠질 것 같아. 파이브 쿠션으로 봐야 돼. 테이블이 짧아졌기 때문에. 원, 투. 이게 내공이 짧아지니까. 이걸 쳐야 돼, 지금 테이블은. 뒤로 쳤다가는 코너바리로 빠져. 아, 또 이렇게 맞네. 아, 잠깐만. 지금 되게 불편해. 자세 무전기하고 되게 불편해. 자, 키스를 앞으로 빼야죠. 지렸다. 종이다 이거. 오, 다행이야. 와. 완벽했구만. 자, 포지션 열렸어요. 자, 잘못 맞았네. 아. 자, 안쪽으로 오랄 쳐도 되고 오마우스 쳐도 되고. 보다가 오라 한번 쳐볼게요. 코너 쪽으로 박아서 강점 내리고. 야, 너무 내. 아, 재밌네. 찬스였는데. 아. 노마워님 별풍선 33 개 땡큐 쌉쌉 뉴스. 풍선 해야 될 거 아니야. 콧소리? 코로 숨쉬잖아. 아, 내가 이렇게 치려고 했거든. 아, 근데 여기가 지금 좀 이 공이 생각보다 잘 여기가 안 접혀. 되게 길게 나와. 40라인에 있는 게. 막세키 중에 두 큐 남았는데 두 큐 동안 10점짜리 한번 치면 돼. 아, 지금 두 번째 큐예요? 세 번째, 아니, 첫 번째 큐가 아니고. 지금 두 번째 큐래요. 두 번째 큐. 아, 미스샷? 당점이 너무 내려갔지 뭐. 아니, 당점을 내가 솔직히 좀 내렸어요. 그래서 두께를 좀 빼고 갔어야 되는데.
부분 빼고 갔어야 되는데 장점도 많이 내리고 두께도 많으니까 짝짓기 같은 거지. 야, 지렸다. 이거 잘 쳤다. 샤샤샷. 지금 딱 끝날 야, 세 명이고 세 명 들어갑니다. 지금 제가 텔레파시 보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텔레파시 보내드리고요. 몇 점이 형님? 3점. 10점짜리 한번 어떻게 쳐야 되는데? 아, 마큐입니다. 마큐. 10점짜리 한번. 황식파크님 구독 감사합니다. 잘하면 짧을 듯. 잘하면 테이블이 짧아졌기 때문에 아까 전에 그냥 들어갔지만 봐봐 짧잖아. 많이 짧잖아. 근데 12시가 넘어가고 신데렐라 테이블이 되면 짧아진다는 걸 알아야 돼. 뭐 음질 안 좋아? 음질 안 좋아요? 음질 안 좋아? 아, 찌찌찌? 그럼 네. 잠깐만. 지금 내 마이크 잡았어. 지금은 어때? 지금은? 지금 괜찮지? 내가 뒷주머니에다가 뒤에다가 차고 뒷주머니가 뒤에 바지에다가 맨 다음에 앉으니까 소리가 나는 거지. 이건 아무 문제가 없어. 찌찌찌 날 때는 내 부스럭 소리라고 보면 돼. 지금 깨끗하지 않아 소리? 지금 아무것도 안 만지고 있으니까 좀 깨끗하게 나올 거야. 이게 어저께 테스트 해보니까 깔끔하게 나와요. 근데 찌찌찌 난다면은 그거는 그거예요. 부스럭 부스럭 되는 소리야 지금. 맞다. 강달용 600여 가지 시스템 중에 47번째 있는 아코디언 시스템이죠. 단단장. 자, 여기 제 앞에 있는 한 15 정도를 떨어뜨려서 제 앞에 15 정도 떨어뜨려서 단쿠션, 단쿠션, 단쿠션. 아, 뭐야 이거 되게 멀티감시 치는데? 하나 뭐 되게 멀티감시 쳤어. 그러니까 2%. 자, 지렸다. 자, 바큐입니다. 자, 이 공은 어렵다. 3가락이다. 자, 여기가 15, 20분 길고 15는 짧고 17 정도 떨어지는데 세게 칠 거니까 29에서 12를 치면 당연히 길겠고 회전 많이 주고 칠 거니까 한 5 정도 플러스 시켜서 17 정도로 칩니다. 야, 안 된다고? 야, 막힙니다. 야, 이게 안 된다고? 야, 어떻게 안 돼? 내일 9시 만나면 되잖아. 엄청 아, 진짜로? 엄청 민다. 아, 이게 안 들어간다. 야, 씨. 어떻게? 어? 어떻게? 엄청 민다는데. 일찍 가야지. 아침에 갈 거지? 응. 어? 아, 클레이 형은 언제 간다는데? 5시에 간다는데. 5시에? 응. 5시? 6시쯤 가면 안 늘리지 않을까? 응? 6시 너무 빠르지 또.
6시면 빠르지. 6시에 가면은 8시에 도착해. 근데 4시간 잡고 왔는데 참가 못한 사람 있었대 옛날에. 그런 멘트를 하긴 해. 근데 그 정도인가? 양구가 막히긴 막혀. 양구는 갈 때 항상 가깝다고 당일날 이제 출발하는데 거의 막혔어. 그럼 몇 시 출발할 거야? 그걸 내가 지금 말해줘야 돼. 내가 차를 지금 어떻게 잘지 봐. 잘 몇 시 출발? 짧지. 8시? 8시? 8시 출발? 그 8시 만나자고. 네, 8시. 8시 여기서 만나? 추 놓고 가고. 어떻게 해? 여기서 만나야지. 추 놓고 간다? 아, 1시간 걸렸어요? 대발이 형? 1시간? 근데 형은 평일이고. 뭐 8시 1시간 걸리면 뭐 사우나 가지 뭐. 와, 나이스. 아, 주말에 양구 갈 때는 무조건 막혀. 그래서 항상 내비게이션 빠른 걸 찾으면 그 내비게이션 막 국도로 가고 막 그러잖아. 그러니까 안 막힌다고? 국도 타면 안 막힌다고요? 그러니까 국도도 어느 정도 막혔던 것 같은데. 일단은 뭐 8시 가볼게요. 나 4시 경기인데. 오늘 바로 방종이지. 응? 야, 끝나고 바로 방종이지. 아이고. 지금 가면 안 밀려, 형. 어? 오라 그래. 지금 가자고? 농담이지. 센영 나왔다, 센영. 매달리고 있네. 지금 또 내려먹어서 배갈? 빠졌지, 이거. 내려먹어서 배갈? 자, 집 적어갖고. 자, 자, 끝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금요일, 이번 주 마지막 방송, 막막방송. 막막방송입니다, 막막방송. 내일 원래 양구를 안 나갔어야 돼요, 진짜 여러분. 내일 양구를 안 갔어야 돼요. 양구를 왜 가는지 나는 모르겠어. 아, 양구를 안 갔어야 돼요. BJ에요, BJ. 몇 번 물어보냐고, BJ라고. 어? 오늘 연습과 안 칩니다, 저. 아, 얼굴. 자, 거덜났습니다. 거덜났어. 일단 꼴등부터 말씀드릴게요. 꼴등. 당달령. 당달령. 당달령 13알. 당달령 13알 꼴등. 그 다음 꼴등이 불맘 12쪽 5등이죠. 55알. 자, 그리고 4등. 두께씨 60알. 17발 올려놓은 거 봤지? 두께씨가 아니지, 해커지. 왜 나를 팔아먹어. 아무튼 17발 올려놨잖아. 아니, 두 번째 시간에 진짜 알 수 안 나왔다니까, 사람들. 나 내 투자 센터에 가서 나 땄어. 나 갈아꾸 얼마나 많이 맞았는데, 저 형한테. 그리고 3등 정사장님 114알. 114알. 그리고 2등 128알. 감사합니다, 노마어머니 99개. 아, 128알입니다. 암사 1번님. 그리고 1등. 새겨지나요? 내려먹은 게 아니야. 새겨지나요? 더 올라가서 내려먹은 줄 알았는데, 3교시보다. 230알. 자, 230알입니다. 그러니까 상금을 26만원,
6만원, 3만원 지급해드리면 되지. 32만원, 35만원밖에 안 나가네 형. 어, 선방했네 이렇게 못치고. 그치? 그치. 그렇게 생각하자. 아, 녹화 종료 좀 눌러주세요. 녹화 그거 좀 써주세요. 여기서? 이거 쓰면 되잖아. 뭐야? 이건가 보다? 이래 왔어. 틀어봐야지 형. 그래도 몇 개야 이게? 아, 아예 쪼개야 그런가 보다. 이것도 끼고. 한 시간씩 나오네. 한 시간씩. 그지? 어. 어떻게? 잠깐만. 냅둬 그냥. 어? 야, 뭐해서 마감해? 아니 게임. 오늘 자동 수리 가경이 참가비를 어떻게 줬는지 알아? 어떻게? 이렇게 줬어. 여러분 이렇게 줬어. 이게 접어갖고 장난스럽게. 다시 던지버려. 어, 다시 가져간다고. 다시 가져간다고. 이러고 줬어. 진짜 진짜 가져가네. 몇 배로 가갖고. 너 다 저 접어줘 버려. 응? 다 접어줘 버려. 다 접어줘? 다 접어줘 버려. 주마 내가 접어줄게. 아. 많이 잡아주면 터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많이 잡아주면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1등 모대다. 일단 트위치부터 방종할게요. 자, 여러분 이거 나가고 학으로 좀 접을 수 있는데 1등 인타바님 들어가십시오. 이거 돈 나가는 거 보고 꺼져. 너는 죽었어. 이제 자동화 오산에서 너랑 안 쳐줘. 이제 완전 세대버렸네. 완전 세대버렸어.